당신이 찾던 지식 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TV 지식 용어 박진아입니다. 중국의 4대 발명으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물건을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오늘 TV 지식 용어에서 하나하나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입니다. 종이는 기록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가장 이상적인 재료입니다. 종이를 발명하기 전 중국의 문자 기록 역사를 살펴보면 약 3,500년 전 상나라 때에는 거북이의 등껍질과 짐승의 뼈에 글자를 새긴 갑골문이 있었고요. 춘추시대에는 주간이나 목판에다 글자를 기록했으며 전한시기 궁정귀족들은 비단이나 부드럽고 얇은 천에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무겁거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서 대중이 쉽게 이용하지 못했죠. 이에 궁정기물을 제조관리하는 상방령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던 체륜이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식물섬유의 종이를 제조해냈는데요. 그의 재지술은 기본적으로 원료를 분리하고 세척해서 펄프 형태로 빻아 편편한 판에다 고르게 펴서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것은 현재 종이 제조법의 원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약입니다. 위진시대의 연단술사들은 초석, 유황, 숯 세 가지 물질을 혼합해서 불로장생의 단약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폭발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화약의 제조 배합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당과 송의 교체기에 이르러서야 알아차리게 됐고 군사적으로 응용되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사용된 화약, 화약병기의 출현은 군사적으로 커다란 변혁을 가져다 준 겁니다. 세 번째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설 시기 황제가 치우와 탕록의 벌판에서 전쟁을 벌일 때 당시 안개 속에서도 사방을 분별할 수 있는 진암차를 만들어 치우를 무찔렀다는 고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후안의 장형, 조위의 마균, 남재의 조충지 등이 진암차를 제작했다는 설이 있으나 그 제작 방법은 전해지지 않고 있죠. 이처럼 정확한 제조 시기는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나침반의 발명은 인류 발전의 큰 요소라고 할 수 있고 특히 항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인쇄술입니다. 이 발명은 전 세계에 공헌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고대 인쇄술은 크게 조판 인쇄술과 활자 인쇄술로 나누어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송나라 시기 평민 출신인 필승에 의해서 조판 인쇄술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활자 인쇄가 발명되기도 했죠. 이후에 꾸준히 발전하게 된 겁니다. 활자 인쇄술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전파됐고요. 그 이후에 또 실크로드를 거쳐서 이란과 이집트를 비롯한 유럽에 전파됐습니다. 중국의 4대 발명품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우리 삶에서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 네 개의 발명품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의 삶도 도래하지 못했겠죠.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지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